네,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상단 보면 카카오케이지가 워낙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원래 오전, 9시부터 한 10시 오전이 12시 정도까지는 관련 좀 이제 NFT 관련 게임주로 오르다가 갑자기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전통의 게임주들이 지금 시세를 또 받고 있습니다. 이제 게임의 본질이죠. 이제 원래 게임을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실적 호조라든지 기타 공시에 의해서 좀 상승폭이 나왔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법인에 이제 4,500억짜리 정도의 출자를 해서 이 금액으로 오딘의 이제 최대 주주로 좀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오딘이 계속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 부분에서 더 매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즉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메인 IP로 오딘을 선택했고 이 오딘의 최대 주주로 등극함으로써 이제 오딘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또 트렌드가 이제 메인 IP가 하나인데 그 IP가 정말 센 곳들이 많이 갑니다.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에 낙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됐습니다. 8만 원 중반대에 있던 매물대가 지금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고가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.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NFT나 이제 기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던 게임주들이 또 다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또 톡톡히 할 수도 있습니다. 즉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았다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 IT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. 뭐 카카오 코인이든 이제 뭐 기타 접목하기 굉장히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뭐 게임 산업 특히나 또 엔터로 같이 엮이면서 또 메타버스까지 엮이면서 관련 신작 발표 그 모멘텀 말고도 복합 모멘텀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. 카코 게임즈 그럼 지금 오늘 지금 8% 급등을 한 상황인데 이 매매 전략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겠는데요. 아, 네. 아무래도 일단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여력은 더 있어서 짧게 손절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매물대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고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고가가 10만 6천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수급 공백입니다. 그위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한 8만 원이 깨지게 될 경우에 손절을 하시고 그 위까지 보셔도 되긴 합니다. 지금 게임주의 흐름 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온다면 충분히 고가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모두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축하하는데 앞으로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관이 특히나 유독 연일 매수를 하고 있어요.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좀 유효하다고 봅니까? 이제 기관 매수세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월 14 4일부터 정말 매수량이 타이트하게 나타납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으로 지수 편입 수급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급이 바탕이 돼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물이 출혈할 가능성이 적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 소화가 잘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투자 부분이 바로 이제 방출이 되는 순간, 즉 이제 거래량이 또 터지는 순간이 조금 더 카카오 게임즈가 고가를 형성하는 기간이라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